여기 보시면 이제 오셨던 정말 우리 만화계의 큰 어른이시죠, 이두호 선생님. 네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만화가 네. 공포연구단 까치 아버지 이연세 선생님. 네. 그다음에 요즘도 이제 매체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그렇죠. 김풍 작가님. 네. 요 부산행의 영화 감독으로 이제 데뷔했죠. 네. 연상호 감독. 여기 보니까 선생님 저희 그 웹툰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다들 알만한 분들 캐릭터 이렇게 사인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인 벽이 생기게 된 건가요? 저희 와지트가 12월 1일 날 개원했을 때 네. 오셨던 선생님들, 작가분들이 네. 예, 사인을 해주시고 가셨고요. 저희 개원식 때 선생님 방문해 주셔서 그날의 주인공 그 퍼스트 스윗 브랜드 네이버 웹툰 작가 네, 조주희 작가님 네, 네. 그림체가 여자 그림체인데 우리 도도 작가 조주희 도도 작가님 그리고 이분들 이제 여기 태권브이 피규어들이 보이는데요. 태권브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제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옛날 복원 오래된 필름들을 찾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기 감독하고 인연이 네. 되셔서 제가 태권브이의 이제 엄마 매니저가 이제 돼서 네, 네. 지금 16년째 태권브이 그 작품 활동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쪽이 그간 1탄부터 7탄까지 그다음 2007년에 다음에 만들어졌던 웹툰 V고요. 아, 네. 예. 지금 작가 교육원인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강의로 불태우는 괴짜들이라고 해서 첫 강의 가도구 하이스쿨 박윤재 작가가 대통령상 수상 기념으로 팬들하고 팬들이 이제 개최해준 네. 팬사인회 그다음에 수상 기념 특강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죠. 그다음에 우리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목 드라마로도 나왔죠. 네, 예, 예.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웹툰 프로듀서 김병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공간을 둘러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지트 같습니까? 네, 네, 네. 아지트 같은 느낌이 네, 있고, 네. 여기가
와지트라고 네.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와지트예요? 웹툰의 아지트. 그러니까 아, 웹툰 작가들의 네. 아지트를 틀어주자. 네, 언제든 네. 여기에서 작품도 하고 커피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팬과도 만나고 이런 웹툰의 아지트가 되자라고 스태프회에서 나와서 회사명도 그냥 와지트로 네. 웹툰 아지트 네, 이렇게 네, 지었습니다. 네, 네. 멋지죠? 네, 네. 네. 그 곳곳에 이렇게 뭔가 그림도 있고 또 이런 또 캐릭터 상품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는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작가분들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네. 다들 다녀가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12월 1일 날 이 와지트를 개소했는데요. 이곳이 원래 그 작가 교육원입니다. 웹툰 작가 네. 교육원. 그런데 작가들은 좀 창의적으로 그 자유로운 거를 좋아하니까 커피도 마시고 그분들의 작품도 전시도 하고 또 작품을 여기서 지도하고 네, 작품도 네. 제작하는 네. 그런 복합 공간으로 개원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유명 작가님들이 다 오셨죠. 지금 이 작가분들께서 이 공간 안에서 또 특별한 또 활동들을 또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뭐 강연도 하시고 어떤 일들 해주시나요?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강의로 불태우는 괴짜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네네. 금강불교라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하시는 지금 일곱 분의 작가들이 왔다 갔는데요. 진짜 자기가 작가를 꿈꾸는 예비 작가나 네, 네. 또 예를 들면 아까 로맨스 콘티가 필요하면 현업 작가도 네, 네.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선후배의 거장들과 이제 네, 자기를 네. 보충하는 그런 강의로 되어 있고요. 네.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신작을 부탁해 해서 네. 신인 작가를 알리는 팬들한테 알리는 이런 때는 이제 일반인들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는데도 모르면 작가는 독자들의 그 성원을 먹고 살잖아요. 네. 그게 또 힘이 되고 그래서 끝나는 날 작가를 또 불러서 팬들과 만나게 하는 일반인 대상의 이제 특강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 와지트라는 공간 자체가 강좌도 있고 또 콘서트도 있고 또 그렇게 팬과의 만남도 진행도 되고 또 커피숍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선생님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인 건가요? 우리 원만한 인간관계. 네. 저희 또 원불교의 그 신앙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지금 모든 초청된 작가 또 와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다 제가 이제 그간 공공기관에 있었고 작품을 할 때 제가 도움을 줬거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네. 저도 보호를 하지만 그분들도 그런 자세로 와서 지금 강의에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 아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작품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착한 듣기로는 태권브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또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이 태권브이라는 옛날에 만화였잖아요. 이 만화가 또 웹툰으로도 또 재탄생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에 계신 거예요? 로보트 태권브이는 제가 2000년도부터 또 김창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브이라는 캐릭터를 매니지먼트 네,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거기에 회사의 주주로서 원래 이제 실사로 만들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까 이러다가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먼저 웹툰으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웹툰을 요즘 이제 거대 로봇보다는 좀 슈트형으로 좀 가벼운 네네. 어벤져스처럼 이제 변신도 네. 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슈트형 로봇으로 지금 기획 제작 중에 있고요. 20세기에 제가 그 아기 공룡 둘리를 했다면 21세기에는 꼭 오세암 같은 작품과 네. 로보트 태권브이가 천만 관객이 중국과 한국에서 좀 들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씨앗이 되고자 웹툰을 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금방 실사로도 제작을 해볼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딱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 그럼 아이언맨처럼 그렇죠. 예. 그 태권브이 갑 그 수트를 누가 입으면 좋을까 순간 머릿속으로 남자 배우들 머릿속에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실사로 또 제작이 되면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포켓몬고처럼 네. 정말 20, 30, 40대 추억의 네. 캐릭터이고 또 국민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선봉에 서서 웹툰이 그 인지도를 높이고 선호도를 그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이력하나마 좋은 작품 만들어서 선발대로 네. 내보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일들 있는데 또 뭔가 또 새롭게 또 해보시고 싶은 일들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게 아까 50만 명 가까운 지금 예비 작가들을 네네. 신인 작가로 데뷔하는 프로그램을 네네. 현재 서울시의 지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인 작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상장사가 된 미스터블루 편집장과 함께 30여 명의 예비 작가가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벌써 데뷔가 된 네. 이제 교육 중인데 지금 각 플랫폼에서 작품을 지금 연재하고 있는 데뷔 작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그 웹툰 에세이스트라고 혹시 영화당 뭐 이런 것 네. 이동진 평론가 이런 거 보셨죠? 그런 웹툰 작품이 워낙 한 7천여 작품이 매주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웹툰 작품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뷰해주고 그걸 MCM 채널처럼 좀 풍성하게 재밌게 홍보해주는 그런 에세이스트 교육과정도 또 마련되고 있고 또 각 플랫폼에 맞추어서 맞춤형 지금 데뷔를 시켜주는 네네.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웹툰 아지트라고 쉽게 더 표현하면 작가의 산실이다. 작가들이 네. 탄생하는 작가의 집, 작가의 집 만화가의 집 뭐 이렇게 불러도 될 만큼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웹툰을 이렇게 선별해서 리뷰해주고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도사나 안내사처럼 새로운 네. 신직업으로 아마 네. 각광받을 것 같아서 아마 주변에 우리 특히 학생들 네. 꿈꾸고 있는 이런 꼭 아까 만화를 좋아하고 웹툰을 자주 보는 사람도 네. 새로운 직업으로 꿈꾸어 볼 네. 만한 네. 네. 저희 교도 자제분들께서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네, 응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요즘에 좀 없어지는 직업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뭐 신문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새로운 직업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직업 같은 경우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유망 직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네. 네, 네.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웹툰 프로듀서 김병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웹툰, 만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둘리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났고 영심이 그 만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예, 예. 맨날 노래 부르고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영심이 그랬었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던 만화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만화는 뭐 엄지와 까치가 나오는 떠돌이 까치 공포의 인물이고요. 또 저희 비 올 때 야구 안 하면 매번 틀어줬던 게 이제 아이공룡 둘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참 슬램덩크 뭐 헝그리 베스트 이게 나올 때 한국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았던 작품이 아이공룡 둘리여서 그때 이제 디즈니 아성에 도전하는 신토부리 캐릭터 둘리 네, 네. 그래서 캐릭터 매니지먼트를 일간 스포츠 전면에 제 이름이 이제 매니저로 아마 그게 최초의 그 캐릭터 매니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애환이 제일 많고요. 네. 말씀드렸던 언제나 노래방 가도 아기공룡 둘리를 춤과 함께 둘리 그러면서 이렇게 예, 둘리 아빠로 이렇게 불려서 애정이 제일 많은데 극장용 어른별 대모험 할 때
어디서 했냐면 극장이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다 외국 영화들이 네. 극장을 차지하고 변변치 않으니까 코엑스를 빌려서 네. 의자를 만 개를 깔고 네. 아이들이 앞에서 안 보인다고 막 욱자욱자가 울고 불고 막 이래서 네. 극장용의 첫 번째 그 배급 작품이 35만인가 그때는 신기록을 세웠던 기억이 제일 많고요. 네. 우리 집에서는 매번 지우개 이제 디즈니 캐릭터가 많았으니까 디즈니 캐릭터 가져오면 그걸 어떻게 둘리 캐릭터 바꿀까 치약 그다음에 뭐 쟁반 네, 네. 네, 그다음에 문구 그다음 펜시 이런 거를 다 했고 혜태제과 아이스크림이 도날드 덕 캐릭터였는데 그걸 이제 둘리로 바꾸려고 네. 첫 작품을 했던 게 이제 둘리의 배낭여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해주겠다 해서 옛날에 뭐 판박이껌 이런 것들 네, 네,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기억나요. 네. 삼총사 거기에 아마 영심이 그다음에 한이 이런 캐릭터들이 네, 맞아요. 한이 예, 여기 있다 이렇게 판박이 했는데 그게 제 2년의 첫 번째 일들이었습니다. 둘리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둘리가 첫 작품이라 예, 제일 애환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하마터면 보물 같은 작품 로버트 태권 부위가 창고에서 그냥 다 1탄이 아예 76년에 나온 1탄이 없어졌는데 네? 영화진흥위원회 우리 김부현 애니메이션 담당자 애정을 갖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영준이 창고에 그게 있어서 네. 그걸 찾아서 필름이 다 낡아졌고 막 비오듯이 했는데 네. 전부 디지털 복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완벽한 디지털 복원 네. 해서 2007년도에 개봉을 해서 그때까지의 극장용 신기록 네, 네. 75만 관객이 네. 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네, 함께 네, 네. 옛날에 내가 저거 봤다 그러면서 네, 네. 아이들과 함께 네. 끝날 때 박수 치는 장면이 정말 저한테는 압권이었어요. 네, 저도 그 네.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나요. 다시 복원해가지고 네, 네, 극장 개봉한다고. 네, 네, 네. 네, 네. 뭐 만화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죠. 그리고 제 인생에 아마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깐느 영화제라고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마켓에서 오세암, 제가 만든 오세암이 극장용 그랑프리를 네. 받았는데 그 상 받을 때의 장면이 정말 아슬아슬히 남습니다. 해외에서 그것도 네, 네. 한국 영화 특별전을 네. 제가 영준이 위원으로서 유치를 해서 거기서 천사처럼 밝히고 한복 입고 사회자가, 외국 사회자가 불란스에서 우리가 그랑프리 받을 때 저는 간절히 원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우리가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근데 오세암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를,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를 간절히 원하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극장에서 신금을 올려주는 것들이 저의 꿈, 저의 염원, 그 마지막 남은 부분에 저런 작품들을 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해외 영화제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볼 겁니다. 네. 네네. 지금 잠깐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내가 꼭 이루고 싶다.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만화랑 애니메이션 웹툰 이것들을 가지고 꼭 하시고자 하는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제작자로서 정말 대중이 지금 천만 관객 그러면 다 성공작으로 불리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합해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속에 저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꼭 만들고 제가 61살,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61살 되면 원무로서 원불교를 알리는 홍보 전도사가 되겠다 이런 교화의 목표를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아까 그 회사 슬로건 짧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뭐 즐기는 사람보다 잘 노는 사람. 네.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제 풍류로 세상을 건지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 회사 캐치프레이즈로 네.
잘 놀자, 좋다. 그러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네. 또 원하는 길이 그 곳에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즐겁지 않으면 하루도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네. 웹툰은 해학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재미와 웃음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행복해야 그 콘텐츠를 보는 독자들 그리고 작가도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저의 좌우명이자 또 저희 회사 캐치프레이즈를 풍류로 세상을 건지리라를 언제나 네. 염원하고 네. 또 그렇게 그런 직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요즘같이 좀 각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옆에 사람 못 믿고 좀 무서운 시대에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금방 딱 회사에서 일하면서 즐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나서 열심히 더 뭔가를 만들어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게 만화란 이 웹툰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것들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꼭 간절한 그 유익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언제나 신나게 영화를 한 편 봤지만 웹툰을 신나게 봤지만 그 안에 나한테 도움될 만한 유익한 메시지들은 네. 꼭 담아야 되겠다. 네. 그러나 네. 전혀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지 않고 노골적이지 않도록 네. 하는 이제 기법을 네. 개발하는 게 저의 네. 회사의 노하우이자 또 그게 저의 특화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언제나 그 부분을 유익함을 그 안에는 이제 우리 모든 정신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정신을 가급적 가장 가벼우면서도 사람들한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원불교 교무가 돼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뒤늦지 마이칸 소원을 빨리 세우고 원무가 되어서 네. 원불교 문화 활동에 좀 밑거름이 되고 보훈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태어나면 웹툰 작가가 되실 건가요? 원불교 교무 웹툰 작가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웹툰을 가지고 교화에 힘쓰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네. 저희 웹툰 얘기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좀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요즘에 사실 교육 애니메이션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책도 그렇고 영상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유익한 뭔가 또 교훈이 되고 또 교육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꼭 한 말씀 빠뜨린 게 있어서 네네네. 약간 유익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인데요. 네. 정말 인성에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 특히 청소년, 청년들한테 네. 제가 해야 될 그 미션이 아닌가 네. 생각해서 네. 인성에 도움되는 컨텐츠, 네. 특히나 지금 웹툰을 네.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이 네. 저의 작은 그러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그 한 컷, 네 컷? 네 컷짜리 안에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웹툰을 감상하는 분들의 모습을 이제 익숙하게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재미와 오락뿐만이 아니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웹툰이 다양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행복한 만남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